1967년 10월 4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셀번 카운티의 작은 어촌마을 쉐그하버. 저녁 11시 20분경 베링턴 패시지의 경찰서로 쉐그하버 항구 근처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15분 후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항구에는 이미 추락 사고를 목격하고 놀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에도 멀리서 가라앉고 있는 비행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기에 이들은 구조 작업을 위해 추가로 구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멀리서 4개의 주황색 불빛이 항구를 향해 저공비행하며 다가오더니 해안가에서 약 500m 떨어진 바다 위에 잠시 떠 있다가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큰 폭발을 일으키더니 추락하듯 순차적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분명 폭발이 있었음에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체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어선과 함께 해양경비대의 수색작업은 새벽 3시까지 이루어졌고 구조수색에서 생존자는 물론 추락한 비행기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10월 5일 아침이 되어 NORAD 북미항공 우주방위사령부의 수색에 참여한 헬리팩스의 RCC 구조대 요청으로 해당 시간에 비행 중이던 민간기, 군용 항공기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기를 문의했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실종된 비행기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어서 10월 7일 애틀랜틱의 해군 잠수부대가 파견되어 쉐그하버의 인근 해저를 모두 수색했지만 작은 파편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에는 당시 바다 위로 추락하는 물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기 전 쉐그하버 방향 3번 고속도로를 따라 순찰 중이던 상황에 이미 하늘에 있는 불빛을 목격하고 얼마 뒤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론 파운드 순경은 불빛을 깜빡이는 한 대의 항공기가 쉐그하버 항구 방향으로 비행 중인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무전을 바꿔서 자신이 보았던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 NORAD의 항공 레이더에 쉐그하버와 그 주변을 비행 중인 비행기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7시 15분 헬리팩스 국제공항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에어 캐나다 305편 비행기의 부기장 로버트 랄프는 직사각형의 물체를 발견하고 기장이었던 피에르 가르보누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상한 비행체는 여객기와 평행을 이루며 비행하더니 7시 19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두 차례의 큰 폭발과 함께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관제실로 보고합니다. 이는 사건 당시에 쉐그하버에서 보았던 주민들의 소리 없는 큰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군 소속의 레오 하워드 머시 대령은 사건 당일인 1967년 10월 4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의 삼부로 섬 부근에서 쉐그하버 쪽 방향에서 비행 중인 빛나는 물체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10월 7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의 대형 신문사 크로니클 헤럴드에 UFO가 목격되어 수색 중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당시 오타와에 주둔 중이던 공군에서도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수색에 참여했지만 10월 9일 해군 측에서 사라진 UFO의 집중 수색을 중단한다고 알려오며 사건이 종료됩니다. 수색에 참여한 해군은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아마도 주민들이 잘못 본 것이란 입장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치하는 증언과 에어 캐나다의 305편 비행기, 경찰, 민간인 등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장소에서 UFO를 목격한 것으로 볼 때 분명 쉐그하버 바다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쉐그 하버의 UFO 사건은 1947년 7월 특별할 것 없던 미국의 시골 마을 로즈웰에서 UFO 사건이 크게 흥행하는 것을 보고 조용한 어촌 마을 쉐그 하버에서도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마을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이름만 언급되고 사람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해군 소속의 레오 하워드 머시 대령은 군과 관련된 소속이 확인되지 않고 소개하는 언론사마다 어떤 곳에서는 업으로 언급되는 등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분명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쉐그 하버는 현재도 이 사건을 계기로 UFO가 출현한 지역으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된 관광 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67년 10월 4일 쉐그 하버에 나타난 UFO는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했는지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날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쉐그 하버 UFO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막이었습니다.